K2흡표, K2흡표 한글, K2흡표 한자. K2흡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에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흡표, K2흡표 한글, K2흡표 한자. K2흡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보석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흡표, K2흡표 한글, K2흡표 한자. K2흡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보석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흡표, K2흡표 한글, K2흡표 한자. K2흡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보석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흡표, K2흡표 한글, K2흡표 한자. K2흡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보석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흡표, K2흡표 한글, K2흡표 한자. K2흡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보석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흡표, K2흡표 한글, K2흡표 한자. K2흡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보석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흡표, K2흡표 한글, K2흡표 한자. K2흡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보석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흡표, K2흡표 한글, K2흡표 한자. K2흡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보석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흡표, K2흡표 한글, K2흡표 한자. K2흡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에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에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의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북군에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 K2 흑표, K2 흑표 한글, K2 흑표 한자. K2 흑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다. 전차의 설계는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사용에 기반한 3차원 고속 기동전 개편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양산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대한민국 북군에 첫 K2가 배치되었습니다.